형 나왔잖아. 아 진짜? 아 당연하지. 나는 가로수길 나오면 이제 말하는 형만 가야. 의리! 아 의리. 의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그 가게 오픈하기 전에 이제 방송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씨 피곤하겠다.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방송하고 자고 나서 바로 나와가지고 빡세게 하죠. 겨울에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좀 힘드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가게 이렇게 좀 파이팅 해가지고 좀 이제 자리 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는 뭐 홀에서 그래 뭐 창현이 형도 저 그거 하더만 홍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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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그 커피숍 냈더만. 예. 근데 약간 그 저는 좀 요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냥 좀 그 커피? 네 그렇죠. 거기는 약간 좀 기계화 느낌이고 저희는 다 수작업 느낌이어서 프라이드가 좀 있습니다. 기계화 그렇죠. 약간 그러면 가로수길 좀 자주 나오시네요. 그때 나오고 그때 비가 와가지고 야방을 못 해가지고 오늘 좀 하고 겨울이라 사람이 없어서 조금 컨텐츠 좀 생각해서 아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BJ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BJ도 의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 굳이 연락 안 한 사람들도 같이 와가지고 막 왜냐면 남의 방송에서 보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막 촬영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 듣느니 하면 환영받고 그렇죠. 맛있게 밥도 되게, 먹고 그렇죠. 또 서비스 대형이 잘 주는데 그렇죠.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창현이 형 커피숍이 100평이야? 5억을 투자했다고? 오, 여기는 아니 근데 아 어디서 투자 받아 투자 받나? 창현이 형도 빚 좀 적겠네. 5억이면 거기는 커피숍에서 노래방을 해도 되겠네요. 아, 그 뭐 있다는데 버스킹 그런 거 만들었다는데 거기서 그것도 하고. 약간 그 요즘에 그 창업 쪽으로 약간 현자 돌림이 좀 대세인가 보네. 창현 현수? 네, 창현수 이렇게. 어우 잠깐만요. 6,000개. 6,000개? 형 꺼져. 배 아파. 어우 6,000개 뭐야? 형 누가 열혈이야? 아니 오늘 열혈 들어온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오오 빨리 방송해 방송. 아이고 곰탱이 아까 6,000? 뭐라고 얘기하셨어? 열혈 됐네. 예예. 아까 전에 그 6,000개 열혈 들어오시면 대가리 받을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잠깐만요 저. 아 왜?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그 바닥에 막 아유 아유 진짜 막 아유 야 이거 형 일어나세요. 형 나이가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6,000개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야 예 아우 6,000개인데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 뭐 약간 이제 아프리카 이제 뭐 그냥 장사로 치면 되게 프랜차이즈 많은 대기업인데 아유 뭐 잠깐 이렇게 구경 왔는데 갑자기 장사 잘 되는 그런 느낌이죠. 아 평소에 잘 안 되다가 아유 그나마 그래서 어? 잘 터지네. 장사 잘 되네. 그날 맞다 이런데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14등이라고? 아 이 시간에 6,000개면 어 옛날 별풍 계산기 있을 때면 1등이지. 그렇죠. 아까 1,000개 한번 또 쏘셨고 현수 형이 제일 열심히 하시.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갑자기 이게 야. 아 저는 스튜디오 겸 카페 이런 거 하면 망해요. 근데 제가 낙가려서 6,000개 뭐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6,000개를 제가 단풍 받은 게 거의 뭐 뽑힐 정도인데 아마 요걸 또 보시고 또 우리 또 큰 팬분들이 또 큰 TV에도 많이 또 이제 아예 저는 뭐 창현 형이에요. 창현 형. 오늘 방송 계획은 이제 워킹 어라운드도 이제 좀 아이디어 했죠. 아이디어 한 게 있는데 네. 대문 재밌는 거고 늘 그래왔듯이 안 되면 뭐 쪽박이고 저도 여러 가지 시도했거든요. 제가 시도했던 것 중에 좀 아 나 이거 괜찮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인터뷰 끝나고 나서 복권인데 아, 긁어서 되면 드리는 거예요. 어. 네. 근데 지금까지 요걸 한 이 대야 대박인데 한 30장 했거든요. 천 원 딱 세 번 걸리더라고요. 근데 되면 바로 줬으면 되고 나는 그렇죠. 그거 하려고요. 한국만이라고 네. 유재서 선배 잠깐만 보다가 무한도전 네.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이거야. 한곡만 우리 함께 불러요. 뭐 예를 들면 한곡만 네. 불러.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네. 한곡만이야.
인터뷰하면서 노래 한 곡 시키는 거야. 예. 장비 들고 다니면서 노래에서 부르는 거야? 괜찮은데? 어 그냥 그 마이크 있잖아. 마이크 그 저 블루투스 되는 거. 어. 마이크도 되고. 어 그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니까 아예 뭐 완곡은 못해도 뭐 예를 들면 너를 위해면 내 거친 생각과 이중용 그 있잖아. 그렇게 해서 어 잘했다 하면 바로 그냥 뭐 상품권 하나 주고. 그렇게 왜냐면 겨울에는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우 예 뭐. 사실 그 선배님도 그 약간 아이디어 하신 게 그 본인 예전에 그 계획할 때 아이디어 많이 좀 겹치는 그런 게 있네요. 아까 잠깐만 말했잖아요. 요거는 아마 그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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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있었잖아요. 요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예전에 그 코너 중에서 개그야에서 어, 했던 잠깐만, 거 잠깐만 하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 맞아.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오 동원이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태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참치업계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신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 결혼 아들 둘이라고요. 야 아는 사람은 결혼 먼저 하고 아들이 둘이래요. 맞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또 최근 선배 그 잠깐만 잠깐만 이것도 개그맨 홍원이라고 그래서 울지 않아 뚝뚝이라고. 아 맞아 홍원이 울지 않아 뚝뚝. 예 홍원이 형 아 개콘에서 좀 잘하고 있지. 개콘에서 지금 뭐 아무 말 대잔치.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개콘 안 본지도 너무 오래됐네. 어 아 이창명 선배 무죄 판결 났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축하하기 전에 네. 어 검찰에서 다시 항소한대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기각을 했는데 어... 요즘에는 그 검찰과 그 법원과의 어떤 기싸움이 네.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원에서 기각하고 최근에 그 적폐청산하면서 그렇죠 이번에 어, 확실히 이제 그 다수의 재판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수가 되셨네요. 예, 그러니까 기소가 이제 검찰에서 그 정도 기소를 올렸는데 법원에서 기각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보통은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제 잡아서 검찰로 가고 검찰에서 기소 때리고 어 법원에서 이제 딱 판결인데 어 이제 뭐 거의 법조인이시네요 거의. 아 법 많이 어, 보죠. 많이 이제 이쪽에. 딱 아. 보고 아 요거는 뭐가 작용했다. 아 요거는 변호사의 힘이다. 아. 어. 아 역시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아, 그럼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이 복불복인 게 네. 담당 검사 잘못 만나면 네. 진짜 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매수 안 되고 협상 안 되는 검사들 아. 많잖아요. 그게 맞는 건데 진짜 공무원 마인드 검사 만나면 끝이에요. 야. 근데 저도 지금 이게 이게 방송 얘기될 줄 모르는데 저도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뭐 해요? 아 형 맞아 옛날에 여름에 뭐 아, 있었잖아. 아직 검사가 연락이 없어. 아이 이거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두 달째 연락이 없어. 지금 그게 8월 달이었는데 두 달이면 지금 3개월 넘었습니다. 왜냐면은 검찰 그 지금 두 달 안에 그 추석 꼈죠. 그렇죠. 어 우리도 10개 고마워요. 추석 꼈으면 우선 이제 검찰도 검찰 내 인사이동 이런 거 있으면 또 오래 걸리고 그 형 사건 같은 게 큰 사건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사로서는 뭐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빨리 끝나는 게 형도 마음이 편하죠. 네, 빨리 연락 주세요, 이 검사님이. 저 빨리 좀 털고 해야지 뭐거든요. 아, 갑자기 이제 검사와의 대화 분위기가 지금 아, 이제 법조 방송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아, 또 우리 쿵 싸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제 쿵이 터져서 쿵 상원님 아까 전에. 얘는 또 쿵팬들이 또 제 방 싸준데 제가 또 언급 안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쿵 상원님 동원님 예 우리 원자도님 두고 오늘 몇 시 오픈해요 가게? 5시 오픈. 아 딱 좋네. 우리 야방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오늘은 인세트만 시키셔도 나 오늘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따로 또. 오 진짜요? 오늘은 저 가재 말고 그쪽으로 한번 먹어볼래. 어떤 그 면이나 밥류로 한번 면은 그때 저기 롱샤면 드셔보셨죠 그때? 그것도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고 그런 게 술안주거든 술. 딱 소주 딱 그래가지고. 다스.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요. 예. 어디 다스? 명보 거예요. 예. 명보요? 예, MB 명보. 홍명보. 예, MB. 망치고 있는 망부. MB. 마라네음. 어 입에 착착 감겨 마라네음. 아니 그 마라 이게 원래
우리 계획할 때도 그 코너 이름 잘 지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말아내음 했는데 말아먹는다고? 말아먹음이라고. 아이씨 사진상에서 말아먹어 자꾸 말아내음을 말아먹음이라고 자꾸 해가지고 에이씨 아 이름 좀 잘못 지었나. 에휴 말아먹는 거야. 어 그렇죠. 밥에 말아먹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아이 말아먹음이 뭐야. 말아먹음이라고 자꾸. 야 근데 나 지금 딱 여기서 지금 커피 먹은 지 한 지금 20분 좀 넘어가거든요. 사람 정말 더럽게 없네. 나 아까 인터뷰한테 까인 것도 봤어. 아 그래?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해요. 인터뷰는 어차피 70%가 까일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재밌게 까이는 콘텐츠를 늘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를 좋아하지. 어 신세경 닮을 뻔했네. 어서 오시오. 그래서 오늘은 내 인터뷰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 이름 따라간다고 나 봐봐 최군이잖아. 이름이 최군이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원래 그 이름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말장난할 수 있는 게 딱 한 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최군데. 어. 저 아까 말씀 말아 먹음 말아 내음 말아 먹음. 말아 먹음. 한 글자. 맞아 맞아. 이런 게 이제 또 되게 유명하기 좋은데 말아 내음. 이름을 바꾸려고 최풍으로. 아 최풍. 근데 노후에 풍 걸릴까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바람 핀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럴 수 있어서 수진이 어서 와 이쁘다. 최풍 말씀하시니까 그 냉장고로 부탁해 김풍 그분이 아니니까 하시면 진짜로 김풍. 그냥 딱 김 사 먹을 정도로 풍이 터지는 거지. 김풍. 비싼 김 아니고 뭐 완도 돌김 정도. 완도 돌김 어때서? 완도 돌김? 광천 김 맛이. 아 김 먹고 싶다. 김 먹고 싶다. 밥 먹었어요? 예전 아까 먹어가지고. 집이 어디? 한남동. 한남동 한남중이네. 아니 근데 되게 그 부장동네 말고 그 쓰레기동네 있어요. 재개발 되게 직장동네. 그냥 또 한남동 얘기하면 다 뭐 건희 형님 봤니? 아 거기 삼성 회장님. 네 건희 형님 생산 어떤지 여쭤보시는데 그쪽은 이제 반대편이고 저희 쪽은 약간 그 약간 암흑 지역이죠. 한남동 한남동이 또 강남 넘어오기도 좋고 위치는 좋아요. 네. 아, 나 어제 오늘 요즘에 합방도 많이 하시던데 맞잖아요. 네, 근데 좀 다른 형식의 합방. 어제 리즈 리사, 그제 미지수. 미지, 오, 기억하네요. 나도 까먹고 있어. 제 이름 말했지만 항상 그 약간 동향을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BJ들이 참 모니터 많아. 그래서 좀 동향 좀 파악하고. 근데 역캠 특히 역캠 합방 같은 거를 잘해야지. 다른 역캠들도 다 본다고. 내가 나갈 방송이니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캠 합방이 잘 되면 딱 쪽지가 많이 와. 어 저 합방하고 싶다고. 내 예전에 쏘님이랑 합방하고 나서 진짜 연락 많이 받았지. 이번에 미지수님도 아마 반응 좋아.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한창 합방 좀 이제 할 때 이제 저 약간 이제 뭐 원래 합방도 이제 뭐 선배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뭐 모두 키워야 지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출연했던 애들 이제 그 뭐 가을이도 그렇고 아 맞아 많이 했죠 가을이랑 아 콩 예 그렇죠. 뭐 핫세도 뭐 했었고 근데 핫세랑도 했어요? 예 핫세도 오픈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역시 애들이 피를 빨더라도 메이저를 빨아야지 약간 그 피부도 좋아지고 하지 그 저랑 합방할 때 되게 푸석푸석했거든요. 근데 이제 밭가을 핫세 이런 친구들이 약간 잘 나가 메이저 피를 좀 빨다 보니까 잘 나가 아 피부가 보들보들해가지고 피를 빨아도 좋은 피를 빨아야지. 그렇죠. RH 플러스 A 그 플러스를 약간 그 땡겨야지. 약간 저 같은 애가 마이너스 생기니까 애들이 아 그렇더라고. 점점 애들이 좋아지더라고 피부가. 왜 형 좋잖아.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건 그런 건 있죠 이제. 저는 이제 그 여캠들의 그 연애들이 좀 저랑 아까워서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그 안전하지. 안전빵. 안전빵. 그린벨트다. 청정지역이다 뭐 내가 좋아하는 여캠이 너랑 합방한다고 해서 뭐 그치, 스캔들 이딴 걱정 전혀 없으니까 현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 중간에 뭐 술 먹방 하다가 방송 끄더라도 걱정 전혀 안 해요. 아 술이 취했나 보다. 네, 원래는 끄지마 끄지마 하잖아요. 집까지 가는 거 데려다 줘 하잖아요. 꺼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 건 참 좋지. 행콕이는? 걔는 이제 실종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 생겼나? 걔는 연락도 안 돼요. 아 진짜
여캠들은 이제 남캠들 남자들은 여자친구 생기든 안 생기든 방송 이어가잖아. 여자들은 확실히 여잔 게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딱 남자친구 생기면 방송을 좀 쉬거나 시집은 잘 갈까요? 예쁘니까. 아, 난 근데 요즘에 진짜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딱 착한 여자가 좋다. 혹시 뭐 아프리카 TV 보시면서 아 이 친구 좀 괜찮다 뭐 이게 눈을 보신 혹시 아 있는데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데 또 억울할 거 스치면 우결이라고. 저는 되게 재밌게 그 DJ 말고 이렇게 약간 틈새 시장이잖아요. 약간 저는 뭐 운영자 운영자님께 중에서 제가 어우 괜찮 어떻게 괜찮다 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아 운영자 맞아 운영자 중에 귀여운 사람들 많아. 이거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시겠지만 운영자님들이 또 출중해요 진짜로. 저는 운영자님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 운영자라면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내가 한 게 낫겠다. 해 실제로 하는 사람 있어. 아 진짜요? 이름이 뭐지? 그 게임 개발 쪽 운영자였는데 지금 BJ 누구죠? 인기 많아 별풍선 많이 터져. 아 본인이 게임 모니터하면서 약간 아, 이 부분 좀 약간 부족한데 하는 걸 보완해가지고 본인 진짜 BJ를 하신 거네요. 그렇지. 유민님이라고 있어 유민님. 와우 글래머야 예뻐. 아 이거 나도 그런 생각 들지. 와우 옛날에 소다미도 소다미는 지금 중국 쪽 BJ일걸.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약간 그 폭소클럽 저기 작가님인데 그 진상우 작가님. 예 네, 그렇죠. 본인이 이제 개그하는 거 보면서 어 내가 더 인기 많을 것 같아 본인이 작가 하시다가 개그맨으로 뛰어드시 네.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지. 네 아무튼 커피 좀 먹어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 하세님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다고요. 네, 저도 들었어요. 쌍구랑. 에? 어디로 와? 가게로. 좀. 아, 진짜 몇 시에 와요? 좀 이따 얼굴이나 보지. 하세랑 연락. 아, 저도 확실히 몇 시인데. 어제 하세 술 먹었죠, 여러분들. 전화 왔던데. 제가 나중에 저도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방송으로 들어가지고. 올 거면 같이 밥 먹으면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얘는 인생이가 나오네, 이제는. 지훈이 그만, 아니, 그렇죠. 이제 거울의 형 방송. 아, 그렇죠. 근데 거울의 형 정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이제 이직을 했는데 회사 이제 자체 내에서 갑자기 노조가 이렇게 뭐 데모를 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노조 데모가 아니지. 그 금강원에서 이제 그렇죠 영업 정지를 때려버리는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지훈이도 거기 가서 모르긴 몰라도 말을 아껴야지. 그렇죠. 에 풀린 거 알아요. 아 오늘 미지수 누나랑 그거 하러 온다고. 해장하러 온대. 해장하러. 어 저희 가게라? 그런가 봐. 지훈이 집에서 잤나? 아 지훈이 집에 미지수 집에서 잤나? 아 제가 이제 제가 또 들어가서 이제 가게 또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가야지 가야지.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런데 제가 3시까지 가야 돼가지고. 아 방송 키고 준비하죠? 예. 저도 하다가, 이제 인터뷰 좀 해야죠. 예, 하다가 중간에 끌라고요. 아 사람들 이제 햇살도 좀 나오니까. 내가 또 주방 있을 때는 좀 집중하려고 이제. 그치 또 요리에 갔어요. 집중해야지 또. 일단 그럼 저는 먼저 좀 들어가 보고 여러분들 그 이제는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됐네. 되게 재밌게 뭐냐면 그 어제 저희가 네이버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제 지도라던가 이제 네이버 같은 건데 그제 이제 등록을 안 했으니까 홍보했을 때 있잖아요. 선배님도 그렇고 K-인프도 그렇고 이제 말하는 치면 이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네이버에 안 뜨니까 다 사람들이 BJ 현수 가게 신사동 537-4번지 BJ 현수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마라네임 치잖아요. 연관 검색어에 아~ 현수 가게 그치, 그치. 신사 마라네임 신사점 537-4번지 이게 자꾸 뜨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좋은 거야. 왜냐면은 경성대학교 그 지점 검색하려고 마라네임을 검색해도 이제 가로수길이 먼저 뜨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형님 훨씬 좋은 거죠. 이게 본의 아니게 약간 벤치마킹이 돼가지고. 그럼 좋은 거야. 형 진짜 BJ들한테 고마워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 딴 데서 하려면 다 돈 주고 막 섭외하고. 근데 저는 이제 또 가게 오픈하러 가요. 오케이. 되게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 아닌가요? 같이 커피 마시다가 뭐 다른 합방도 아니고 공식 방송도 아니고 저기 가게 오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케이스죠. 막말로 말 안 하면 잘 돼가지고 1, 2호점 막 2, 3호점 내면 BJ 그만두는 거 아니오. DJ는 계속 해야죠. 에이, 잘 되면 거기 집중해야지. 또 운영자님 보고 계시니까. 좀 이따 갈게요. 예, 좀 이따 5시쯤 오신다고요? 야방, 예, 야방 하고. 예. 저도 방송 보고 있을게요. 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커피 가져가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 좀 이따 봬요. 예, 좀 이따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뵐게요. 예. 오진다, 포스. 와. 우와, 대박이다. 아, excuse me. No. 아, okay. 와. 존나 멋있다. 와, 나 순간 진짜 개쩔었어. 나 지금 백헌 본 줄 알았어. 와. 와, 인터뷰하면 대박인데, 저거. 아, 저거래, 저분. 응, 아니, 그냥 모델도 아니고 존나 잘생겼어요. 무슨 약간 완전 모델. 저거가 아니고 저분.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좀 천천히 움직여야겠다. 아, 외국인한테 까였어. 웬만하면 외국인 인터뷰 해주는데 이 시부렁. 뭔 공사 하나 여기는. 아, 서프왕님, 어서오세요. 헌정방송. 사실 이거 서프왕님 헌정방송인데,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 외국인한테 참 말 걸 때 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쩔죠. 보통은 외국인한테 말 걸 때 좀 이렇게 쭈뼛쭈뼛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외국인한테 말 걸 때 약간 좋더라고. 아, 우리 킥비 선물 감사합니다. 아, 일하시니까 못 봐요. 다시 보기나 유튜브 형님 이용해 주세요. 말 안 해요. 한번 찍어 드려라. 현수 형 가게. 예. 만약에 가로수길 오시면 한 번씩 오세요, 형님들. 아, 좋습니다. 야, 너 추운데 너는 할 때 장갑 껴야겠다, 겨울에는. 아, 계속 찍다 보면 추워요. 패피디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님. 주니엘 콘서트 갔었는데 형님 그때 못 오셔가지고. 못 오셔가지고. 한번 뵈이죠 형님. 연말인데 따뜻한 또. 야, 여기서 잠깐 일로 와. 윤성 일로 와봐. 좀 천천히 가보자. 사람들 많으니까. 아, 형님 늦게 오셨어요? 저는 못 갔어요. 디프리 못 갔어요. 또 방송해야 돼가지고. 방송해야 된다기보다 또 뭐 배그했겠지. 그날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배그했겠지. 아, 스미마셍. 아, 아이고, 씨. 아, 스미마셍. I'm sorry. 아, 니혼진. Excuse me. 니혼진 데스카? 아, 또, can you speak Korean or English? 어? 한국말 조금. 저는 한국 개그맨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예, 아프리카 TV, 스트리머, 유튜브. 그래서 지금 인터넷 생방송 진행하다가 이렇게 인터뷰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카페. 아, 도모다치가 바쁜가 봐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일본 분이 많이 불편해 하시네.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알아듣죠, 여러분들. 한국말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도모다치 많이 어색해요. 아, 보내드려야지. 하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 아, 햇살이 밝아서. 예전에는 일본인 분들을 말을 더 잘 걸었었거든요. 중국인 분들은 말을 못 걸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중국인 분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무슨 방송연예과라고 써졌네, 요새. 예, 아리마생, 가리마생. 고래와 새우와 상어와. 그래도 저기 좀 지하철 역적이 사람이 많네. 오케이. 중국인 인척하고 안내원한테 자리 물어보기 어때요? 그랬다가 이제 공무원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 새끼야, 아버지 뻘한테 뒤질라고. 불편하다. 눈에 화끈하죠? 인성아. 야, 조심해. 다칠라. 너 다리 빗마. 산재요, 산재. 일로 가보자. 여기가 좀 사람 많네. 뭐, 어떻게 조졌어? 계단이야? 계단? 야, 조심해. 추운 날 뼈 나가. 어이구. 잘생겼네. 외국인이라도 인터뷰를 좀 하면. 눈이 많이 쳤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Can you interview? No. Thank you. Okay. 오늘은 외국인한테 이렇게 많이 까이죠, 차라리? 한국인한테 까이면은 덜 상처받는데 외국인한테 두 번 까이네요. 네. 땀에, 씨. 이거 어때? 지하철 타러 들어가는 사람 인터뷰에서 꿀쟁망 나오면 택시비 주기. 지하철 타려는 당신께 택시를 타는 이벤트를. 별로냐? 별로라고? 10세. 맨날 얘기하면 왜 별론데? 재밌을 수 있지. 별로야? 알았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알았어. 어디 가세요? 지하철 타고. 저 홍대 가요. 어휴, 그럼 저랑 인터뷰를 해주시면 홍대 가는 택시비를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 대신 재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춤추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론가? 택시비 받고 지하철 탔죠. 나야 재밌게 방송하면 되지. 부산 산다고 하면 택시 못 주지, 씨. 부산이, 씨. 먼저 물어봐야지. 네? 근데 뭐 콘텐츠고 나발이고 아직 사람이 좀 없어서. 이분 이왕표 선생님 아니야? 아니지? 좀 너무 젊은데 이왕표 선생님. 포스. 진짜 이왕표 스타일로 하고 다니. 무슨 지하철역에도 사람이 없냐 왜? 오케이. 남자 가끔씩 해요. 이양표 형님 고인이신데. 이양표 선생님이 고인이라고요? 난 그건 처음 듣는데? 이왕표.
뭔 소리 하는 거야? 최근에 방송 나와가지고 암 극복하고 건강 지킨 이렇게 나오는데. 야, 6시 내고한 이 새끼야, 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김인 선생님으로 착각했냐? 깜짝이야. 뭐 다행이시네? 미친놈 아니야. 너 새끼야 정신 차려. 그리고 설상 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언급하면 안 돼? 김광석 선생님 다 뭐 고인이시지만 뭐 언급할 수 이준희 선생님 뭐 고 앙드레 김 선생님. 아, 저 사람이 아까 안면장애 했냐고 한 사람이야? 너 혼자 그러지 마. 너 아무리 채팅이라도 인터넷이라도 그 장난치고 있어.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나쁜 놈아. 깜짝이야. 진짜인 줄 알고 쫄았네. 됐지, 됐지. 못 됐어, 이 새끼야. 맥도날드. 추워가지고 제가 손 한 번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낯선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붙자, 붙자. 그렇죠. VR존이 이거구나. 아까 그때 가로수길 그 인터뷰했을 때. 뺨뺨뺨. 고등학생이구만.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아. 수능 받는가? 네, 중3이요. 중3. 아, 왜 악수 안 해주나? 섭섭하게. 고생해. 대인관계가 완만한 친구구만. 중3인가 보네. 아,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최군님아, 남자도 가로수길 가면 사진 찍어주나요? 오세요. 사진이 어렵다. 오세요. 주니엘 콘서트 갔을 때 주니엘이 내가 준 LP 그 스무스님이 그 사다 준 LP 있거든요. 선물로 드렸던 거 그거 방송 중에 아, 그 콘서트 중에 이렇게 자랑했어요. 최근 TV 나가서 받았다고.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세요? 아니요. 아, 괜찮으세요? 마스크는 왜? 네? 마스크는 왜? 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선크림. 선크림. 발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을 못 하니까 이거. 피부에 이렇게 관리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좀 직업 뭐 서비스 예를 들면 아니면 카메라 옆에 선다든지. 아니, 전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야 되니까 오늘 네. 저 아세요? 아, 예,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평창 롱패딩인가요? 아니군요. 아, 뉴발란스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말하기 좀 뭐하는 곳으로 가고 있군요. 옷 보려고 가고 있어요. 지금 평일 이 시간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오늘은 쉬는 날 아니면 잠깐 짬내서. 아, 일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군요. 네. 저는 오늘 가로수길에서, 가로수길 하면 다양한 분들이 또 많잖아요. 국제적인 분들도 많고, 다양한 또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시민분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라이브 아니죠? 네. 라이브예요. 얼굴 나올까봐 걱정되세요 혹시? 네.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까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뒤통수 혹시 초상권 등록하셨나요? 아니, 보세요. 전혀 뭐 뒤통수라서.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이쁜 얼굴을 라이브로 공개하면 어떨까 싶은데. 마스크도 썼으니까. 감사합니다만 사랑하겠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네. 뒤통수만 보여도 괜찮으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카운슬링 뭐 이런 거 하시나요? 그런 거 코디네이터. 아니. 오케이. 여기 왼쪽에 이게 보시는 게 이게 방송하시는 이렇게 보는 분들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와, 참 많이 나오죠? 네. 닉네임 하나 읽어 보실래요? 신기해요. 여기 왼쪽에 하나. 철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향기가 머리 향인가요? 아니면 향수인가요? 되게 좋은 향이 나는데 계속. 바디 미스트. 왠지 저 지금 어디 상담 받으러 온 느낌이 들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아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어쨌든 뭐 좋은 곳으로 가고 계신데 평소에 이렇게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이지만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요? 네. 노래 좋아. 어떤 노래? 본인의 18번은 뭐예요? 노래방 간 지 한참 돼가지고. 노래방 가본 지 한참 됐구나. 진짜 노래 듣고 있어. 혹시 어떤 곡? 아, 그럼 지금까지 계속 노래 들으면서 저랑 대화하신 네네. 거예요? 어머, 어떻게 보면 랩 피처링인 줄 알았겠네요. 어떤 노래였나요? 지금 나오는 노래가. 아, 이거는 영화. 영화 OST. 영화 어떤 영화에? Walk to Remember라는. Walk to Remember. 너무 좋아하죠. 예. 네, 거기 맨디 무어가. 아, 명곡이죠. 언니 허. 응? 언니 허프. 언니 허프. 네. 오직 하나를 희망한다. 네. 노래 들을 줄 아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의 노래방 애창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딱 기억나는 대중가요도 뭐 괜찮고. 아, 자우림의. 자우림의 좋다. 매직 카페 라이트. 아, 매직 카페 라이브 라이트였나? 라이프인가요? 라이드인가? 이렇게 멋진 맞죠? 네. 깜짝 놀랐나요? 약간 쪽팔리셨나요? 한 소절 한번 불러보실래요? 3, 2, 1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날리는 마법 융단을 타고 네. 와, 아니 음색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아, 이런 경험도 특별하지 않나요? 갑자기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서 노래를 불렀어. 네, 나중에 저희가 정말 MR도 깔아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최군TV를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 있는데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마스크 썼으니까 인사 한 번만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군이었고요. 가로수길에서 매직 카페 라이프를 부른 이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 이거 좀 욕심나. 한 곡만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분들 많잖아. 한 소절만 애창곡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면 내가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어폰 꽂게 해주고 뭐 노래 한 곡 뭐 애창곡 뭐예요? 너를 위해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딱 끝나면 한 곡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뭐 상품권 드리고 짧게 해서 엄청 웃길 것 같은데? 한 곡만 이러면서 그거 있잖아. 블루투스 마이크 들고 다니면 그 MR도 흘러나오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거. 네, 생각해봤어. 좀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어쨌든 인터뷰를 개시를 알렸습니다. 와, 이쁘다. 엄마 근데 뭔가 좀 촬영 중인가? 한 곡 다 듣기. 근데 시민분들이 한 곡 다 하라 그러면은 약간 좀 창피하기 때문에 약간 그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뭐 저 정도로 오케이. 아, 근데 인터뷰하다 꼭 이게 머피의 법칙인데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은 진짜 되게 매력 있는 분이 또 지나가.
그치, 갑자기 누가 대박으로 갑자기 무슨 노래를 시켰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일리의 막 노래를 뭐 기깔나게 부른다 그러면 그거 완전 유튜브 각이지. 이게 외국인 축구선수 같은데 아씨 아 축구 좋아하는데 아씨 용병 같은데 그냥 물어볼 걸 그랬나? Are you football player? 이렇게 효도르? 효도르가 길거리에? 예전에 여기서 대안 만난 적 있거든요. 대안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가로수길 오 혹시 아세요? 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오늘 가로수길에서 오늘 제가 또 멋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분들하고 좀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의 인터뷰 주제는 신체인데요. 신체. 지금 이제 동의를 아직 안 구했기 때문에 저를 찍고 있고요. 예 여기 또 예의 있게 신체인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눈이 너무 좀 스페셜하셔서 혹시 살면서 어떤 관계인가요? 친구요. 친구요. 친구로서 몇 년 보셨나요? 이 친구를? 한 3년? 5년? 10년! 좋다. 10년 동안 봐왔던 내 친구의 눈을 평가하자면 어떤가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제 보는 눈이 맞죠? 눈이 아 진짜 한 오 지금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실례지만 혹시 자연이죠? 아니요. 아 그래 그렇다 그래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노력형 눈이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 그러면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변모를 하셨는데 살면서 내 눈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어때요? 내 눈은 참 마음에 들어 혹은 아 좀 아쉬운 것 같아. 아 만족하시면서 좀 살고 계시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제가 이제 생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너는 얼굴 나가는 건 안 돼. 얼굴 나가는 거 안 되고 눈도 얼굴이니까. 네, 안 되지. 아 그래요? 너 선글라스 꼈잖아 너는. 너. 그러면은 그 선글라스를 본인이 끼시죠. 안돼.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얼굴 안 나오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그 돌아보지 마세요. 얼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저를 이렇게 가운데 와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생방송 되고 있는데 왼쪽에 많은 닉네임들이 있죠. 네 닉네임을 한 분도 한 분씩만 읊어드리면 예, 굉장히 이렇게 또 외로운 세상에 좋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하나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죠. 파송송? 뭐 파송송님. 예,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는요. 왜 이렇게 빨라? 안경 벗어. 기뻐? 천 시간 없다. 시간 없다님까지. 좋습니다. 오늘 뭐 쇼핑도 하시고 또 가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제 예상에는 딱 맞춰볼게요. 일곱. 아 죄송합니다. 너무 높게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업이에요? 저는 31살입니다. 네, 저 누나예요. 저희가. 와 이게 요즘에 연기 그. 잘하시네요. 연기. 예? 연기 잘하세요. 어 왜 그래 연기라니 나 지금 보여주고 싶어 얼굴이 나보다 누나래요 누가 어쨌든 노래방 애창곡에 대해서 요즘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럼 저보다 누나인 우리 누나의 노래방 애창곡은 뭔가요? 노래 잘 안 하는데 노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아 뭐 꿈에 같은 거 뭐 박정현의 꿈에? 아니요 뭐요? 이수영의 꿈에 이수영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조덕배로 할게요 조덕배 아 너무 웃긴 게 노래 못하는 데인데 박정현의 꿈에라고 하면은 아 조덕배 원곡 이수영 리메이크의 네, 꿈에 그렇죠. 아 여기서 약간 연령이 나오네요 예 네, 누나는요? 정경화의 야, 나에게도 좋아해 와 정경화의 나에게 한 소절만 3, 2, 1 아 못해요? 네네 꿈에 하나 둘 셋 못해요 못해 어쨌든 꿈에시고 나에게로 여행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예쁘게 입으셨고 지금 뭐 이렇게 쇼핑도 하고 계시고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요? 커피숍을 가고 있군요. 딱히 정해진 커피숍은 있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은 뭐 커피는 다 거기서 거기죠. 타멘탑스도 있고요. 뭐 예쁜 데로 원하신다면 건너가면 뭐 디저트 커피숍도 있고 한데 저희 이벤트 중에서 인터뷰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돈내 오빠라고 돈만 내드리고 가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숍까지 안내해드리고 커피값만 계산하고 사라져도 될까요? 다만 카메라는 따라다니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신상을 판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자주 예, 어리 근데 저 어디서 보셨어요? TV 나오시거나 예, 뭐 영상을 많이 떠돌아다니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아프리카 TV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귀요? 귀 되게 좋으세요. 만져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만지면 한 1억 된대요. 예. 어 근데 되게 지금 강아지 만드시지. 아 보통 만지면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어, 동생은 동생이네요. 아 예. 어 차가. 예. 고맙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어. 아, 아깝다. 너무 이쁜데 얼굴 좀 보여드리고 싶었대.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만 해줘도 어디야.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귓볼을 많이 보세요. 안녕하세요. 감기 걸렸어요? 네. 감기 조심해요. 감기 조심해요. 살짝 나왔어? 아이 그래도 뭐 정면으로 안 찍었으니까. 너무 이쁘다. 그래요. 멀어부터 마음 들이니까 뭐 인터뷰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거죠. 움직일까요? 오케이. 너무 추워서인데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예, 아니, 얼어 죽을게요. 예. 안녕.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 공부 시험. 오케이. 다 중학생이야. 애들이 이렇게 발육 상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어, 공부 시험. 어렸을 때 모든 어른들이 저를 만나면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죠. 당신들은 다 열심히 했을까?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 애들을 보면 쉬엄쉬엄이라고 합니다. 왜냐? 모든 어른들이 다 열심히 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 정도는 쉬엄쉬엄 하라고 얘기해주는 어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쉬엄쉬엄 해. 어차피 서울대 가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 서울대 나와도 노는 애들이 많다고. 여러분들도 어린 친구들 만나면 쉬엄쉬엄 해. 왜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기 싫어요. 아, 다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왔네요. 너무 춥다. 시험이 인생의 다가 아니죠. 시험은 인생의 연속이죠. 시험의 연속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한테 계속 까여가지고 이분도 까일 것 같은데 까여도 쿨하게 까이겠습니다. 아, excuse me. No. 오케이, 오케이. 세 번 까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하고 안 맞네요. 한국인들은 잘 받아주는데. 노! Nope. 외국인들은 단호하게 노! No, 안 하죠. 노! Nope. 노! Nope. I said 노! Nope. 노! Nope. 얼굴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이라는 거를 바로 옆에서 얘기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인데를 너무 제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This인데 That이라고 했어요. That. This, That. 아... 다시 이쪽으로. 미안합니다. 모델인가? 최근...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만나 있네. 모델 맞죠? 네. YGK 플러스. 네. 아,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예, 본 적 있어가지고. 예. 서울 패션위크. 나이스. 예. 저 서울 패션위크도 그러니까 헤라 패션위크도 그러니까 좀 인터뷰 좀 많이 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모델, 지금 나이가 19. 네. 친구들? 아니요, 누나. 누나들. 네. 누나 왜 도망가요? 왜요? 난 도망가는 사람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YGK 플러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또. 아니에요. K 플러스. K 플러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 어디시죠, 혹시? 저희는 일반인, 슈퍼모델 일반인. 준비하는 아, 아 일반인이에요? 아 슈퍼모델 준비하는 모델이에요. 어 좋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SBS에서 나왜왜 왜 하면 안 돼? 아 화면 나오면 안 돼? 아직 안 돼요. 아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저 1월 달에 드라마 찍는데 많이 봐. 어 얘가 나온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을까요? 안녕 안녕. 좋은 결과 기대해요. 아 지금 슈퍼모델 뭐 오디션 그런 거 하고 있나 보다. 그 다른 매체 출연하면 안 된다고 출연 계획서. 근데 출연한 게 아닌지 내가 말건 건데 뭐. 아. 맞아 그런 게 있지. 예, 예 맞아 막 그런 게 있어. YG 플러스가 저기 있어.
유리나킴 평창 가면 볼 수 있나요? 엊그저께 UN에서 연설하더라. 와 진짜 뭐 부족한 게 없다. 예쁘지, 돈 많지, 능력 있지, 착하지, 마음씨 좋지, 노래 잘하지, 명예롭지. 아. 단점이 있다면 나를 모르지. 노래 잘해 김연아. 태연 노래 부른 거 못 봤어요? 노래 겁나 잘해요. 네. 누구지?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 네, 맞아. 네.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아, 엄청까지는 아니고 가끔 유명합니다. 우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아니에요. 차 조심하시고. 아유 그럼요. 예 사진 도용도 하셔도 되고. 예 아유 다 하세요. 어 그럼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고 사람은 너무 없고 인기도 없고 알아봐 주시니까. 예 친한 척. 네. 좋은 하루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알아봐 주시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봐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을 찍는 순간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굉장히 웃깁니다. 뭐야 뭐야 누군데 누군데. 아, 불러 불러 불러.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죠. 손수건으로 닦으라고? 사람 없으면 주변 업장 공개하면서 업주 인터뷰 어때요? 아 지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점점? 네, 아직 좀 드랬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인터뷰했다고 할 수 없죠. 더 해야죠. 거기서 정말 맥주가 있는 길바닥에서 먹었다. 지나가는데 제가 좀 바쁜 사람을 좀 찾고 있거든요. 실례지만 좀 바쁘신가요? 바쁘신가요? 예? 예? 안 바쁘세요? 그럼 인터뷰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안 되는데? 바쁘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바쁘시죠?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지금 두 명 인터뷰할 때 한 명이 확 가버리면 애매해. 계속 달라붙으면 좀 방해하는 것 같고. 두 명 인터뷰할 때 한 명이 훅 가버리면 붙잡기가 좀 그래.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잘 잡아야 되는데. 아, 칭화 나고 엄마 중국어는? 네. 아, 어, 그 짜오짱 이렇게 칭드. 저기 피처 요 이치. 한국어로도 돼요. 아 그래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네. 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니더 뽕요. 네, 같이. 니더 뽕요. 네. 어허. 어유. 네. 샤오신. 네. 我的 한국어 샤오신. 어유. 네. 1 2 3 아, 好看. 원 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아, 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몸을 더 움을. Get this. 예. 2 2 3. 오, 오케이. 아, 시시. 시시. 예. 한국말을 하셔 가지고 약간 민망했어.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공부를 계속 이어 나가야 돼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저 바쁘신 분을 좀 찾고 있거든요. 실례지만 바쁘신가요? 안 바빠요? 그럼 인터뷰를 못 하는데? 바쁘셔야 되는데? 하하.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멘트 괜찮은데? 바쁘신가요? 했을 때? 안 바빠요? 이러면?
바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뷰하기 싫으면 안 바쁘다고 할 거고, 안 바쁘면 인터뷰하시죠. 바쁘다고 하면 어 바쁜 분을 찾았네요. 어떻게 해서 도망갈 구멍이 없구만. 괜찮은 멘트를 오늘 찾았군. 좋아. 바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양각이죠. 오케이. 아 좋아 씨. 원래 하시는 멘트잖아요. 그런가요? 원래 했던 멘트인가요? 원래는 시간 있으세요? 그 멘트 아니었나요? 지나간 사람 청바지 핏 작살 그런 것까지 보세요. 8배율이군요. 말하면서 약간 털을 먹었네. 가자. 손 안 시려 윤성아? 네. 시려우면 말해. 장갑 있어요. 장갑 있어? 나는 없어. 인터뷰 시작.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최고맨 입이 얼었다.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쁩니다. 바쁘시죠? 네. 바쁜 분을 찾고 있었는데 사실. 그 문자하면서 걷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먼저 쳤어. 먼저 쳤어. 멘트 내가 개그맨 최군입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최근맨 개운입니다. 아이씨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리가또. 네, 최근맨 개군입니다. 아 수험생을 찾고 있는데 수험생인가요? 아닌가요? 오케이 조만간. 아. 해피디님 어서오세요. 아 실례합니다. 저 개그맨 최근이라고 하는데 바쁜 분을 좀 찾고 있는데 혹시 바쁘신가요? 그렇군요. 찾았군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신발 사러 갈게요. 패딩이 따뜻한가요? 좋군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인가? 아닌데? 아 중국인이구나. 아 셀카봉이야. 셀카봉만 보면 BJ인 줄 알아. 씨. 중국인 같은데? 아 중국말 좀 해보자 좀. 아유 띄워 어 잠깐만 놓칠 뻔했다. 오요요요요요요요요 안돼 순간포착.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나쁜 놈 아닙니다. 예 이상한 놈입니다. 개그맨 최군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뭐가 괜찮죠? 인사도 괜찮아요? 제가 뭐 물건을 판다고 안 했잖아요. 인터뷰를 한다고도 안 했고 그냥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근입니다 했는데 괜찮아요. 방송 많이 보는데 방송 나오는 거 괜찮다? 좋다라고 하신 거죠? 아니. 아, 안 괜찮다? 나는 네. 가야 되니까 네. 그럼 저도 가야 되니까 같이 가는 게 가면 안 되나? 아 그렇구나. 얼굴이 나올까 봐. 얼굴이 안 나오고 그냥 뒤통수만 나와도 되잖아. 아 뒤통수도 내 신체니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뒤로 가려주면 되잖아. 아 그것도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쯤 되면 빨리 가라 뭐 이 정도니까 하픽이죠? 다음에 언제요? 내년이요? 이맘때요? 언제쯤이요? 언제쯤?
죄송해요? 그럼 다음에는 거짓말이었군요. 그냥 하는 말, 통상적으로 하는 말. 조만간에 술 한 잔에 식사 한 번에 우여간 그런 느낌. 오케이, 요 정도에서 돌아갈게요. 예쁘네요. 수고하세요. 혼자 말했어. 혼자 집착 인터뷰. 씨. 이렇게라도 해야죠. 어떡해.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나홀로마 중국론? 한국. 아, 샹강? 예. 아, 야. 워시, can you speak Korean? English? English, okay. I'm Korean comedian. This is my live show, streamer. I'm streamer. This is my live show in Garosuke. So, I saw you are it's selfie. Selfie, so you're a tourist? Yes. Yeah. Oh, when they come in Korea? Today or yesterday? Yesterday. So Incheon or Gimpo Airport? Incheon. So this day Korea weather very cold. Cold. So Hong Kong too? No. Hong Kong is hot. Always Hong Kong hot? Hot. Yes. Yeah, so wow, it's big. Yeah. Shopping. All buy in Korea shopping? Yeah. Yeah, you are rich? Hong Kong rich, Shanghai rich. So, Juiji or Shui Shi, how many? Can you speak Chinese? Yes. Okay. Well, Juiji, Shui, Han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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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i, Hanui, Hanui. So, Wo Yao, Liao Chiar, Gun, Chinese, Jungle Lam. So, Hanyu is there. 对不起. 예, 对不起. 예, 죄송합니다. 중국말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계속 이렇게 쇼핑. 오케이. 많이 사시고 좋은 시간 만드시길 바랄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기업. 네, 예쁘다. 크아이. 크아이 뭐 귀엽다 올라오고요. 하이 올라오고요. 자매인가요? Are you sister? Yes. 맞아. A mother? Yeah. Oh my god. How's your sister? Three sister. How's your? Thank you. No. She's real. 안녕하세요. My fan. Okay. 좋은 시간 만드시고 good memory and good day. Thank you. 非常 谢谢. Bye. Bye. Your daughter's very beautiful. Thank you. 漂亮. Thank you. You are handsome too. Bye. Thank you. 야,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야. 야, 멋있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부자 같아. 왜냐면 엄마 저렇게 오기 힘들거든. 실례합니다. 저 추운 여자를 찾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추우세요? 야, 근데 역시 이 중국어는 성조 어려워. 내가 한위라니까. 아, 하위. 한위. 하위. 아, 하위. 사성. 하위. 그래도 괜찮아. 노력하는 건 좋아. 계속해서 keep going. Why not? No problem. Excuse 한국말. 혹시 ABC? 네. ABC 마트 제가 신발 혹시 사면 네. 카메라 이씨 사도 되나요? 근데 왜냐면 매장은 허락 맞고 찍어야 되니까. 저한테 안 되죠. 얘도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신발 사게 되면 그럼 카메라 없이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야, 뭐야? 킬러야. 왔어. 킬러가 왔어요. 나 때문에 온 거니? 그렇겠지? 머리 잘랐네? 왜 두 개나 줘? 한 개만 줘. 이거 하나 넣었어. 아, 두 개씩? 고맙네. 킬러밖에 없네, 또. 오늘 무슨 날이야? 쉬는 날이야? 뭐, 저기 촬영 들어갔다며? 네, 다음 작품 하라고 곧 끝나서. 곧 끝나서? 아뮤소 올래? 신청했어요. 그래? 근데 그거 떨어지면 얘기해. 형이 한 자리 줄 수 있거든? 팬 지인으로 해서 맨 앞자리로 해준다 그랬어. 너 맨날 왔으니까 너 줘야지. 오케이, 인터뷰할게. 응. 핫팩. 실례합니다. 추우시죠? 방송하는 최근이라고 합니다. 예, 소개했으니 끝. 아, 우리 상남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상남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나이 뚝 고마워요.
아직 호박 상추가 왔어요. 상추. 자, 상추 시금치가 왔어요. 시금치. 아직 호박 상추가 왔어요. 상추. 자, 상추. 이쪽 라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혹시 수험생인가요? 아니요, 고2예요. 조만간이군요.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근데 나는 수능시험을 안 봐가지고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뭔가 그런 건 없어. 나는 뭐 고3 때 힘들었다 이런 거 없어. 오히려 좋았어요. 고3 때 놀았거든. 난 대학 안 가요 이러고. 왜냐면 개그맨 시험을 볼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지. 꿈은 있었지. 언제나 꿈은 있었지. 꿈을 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쓰레기 좀 버리고. 이거 탐탐해 버려도 되겠지? 탐탐해서 산 거니까. 그치? 꽃 자판기가 있네. 와. 자판기 문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구나. 어어 여기 있다. 야 담배 조심해라. 여기다 버리고 담배를 끄면 되겠다.